아르젠토, 뉴욕타임스 기사는 완전 날조, 거짓에 저항할 것, 로마는 연합뉴스, 현윤경 특파원은 10대 남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, 미투. 미투 나도 당했다. 운동가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이탈리아 배우 겸 영화감독 아시아 아르젠토, 42, 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. 아르젠토는 21일 현지 시간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. 한 미국 영화배우 겸 록 뮤지션 지미 베넷, 22, 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. 그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. 며 완전히 날조된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. 나는 결코 베넷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. 고 강조했다. 이탈리아 배우 겸 영화감독 아시아 아르젠토, 오른쪽, 와 미국 배우 겸 록 뮤지션 지미 베넷, AFP, 게티 이미지는 연합뉴스. 아르젠토는 작년 10월 잡지 뉴요커의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폭로해 미투 운동의 세계적인 확산에 불을 댕긴 주인공 중 하나다. 그는 20년 전 와인스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당시 고발했다. 하지만 그는 최근 NIT 보도로 5년 전 캘리포니아 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베넷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궁지에 몰렸다. NIT는 지난 19일 5년 전 아르젠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베넷의 주장을 보도했다. NIT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베넷은 아르젠토가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최초 폭로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말 고의적으로 정신적인 고통, 임금 손실, 폭행을 가했다 며 아르젠토를 상대로 350만 달러, 약 3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에 아르젠토는 베넷에게 입막음 조로 38만 달러, 약 4억 원을 주고 이 일을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 돈의 지급은 올해 4월 끝났다고 NIT는 전했다. 아르젠토는 이날 성명에서 베넷과의 사이에는 수년 동안 우정만이 존재했다. 며 이 우정은 와인스틴 관련 폭로 직후 베넷이 갑작스럽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끝났다. 고 설명했다. 두 사람은 2004년 영화 이유 있는 반항 더 하트 이즈 디스 이플 어버브 올 띵즈에서 모자지간으로 출연한 사이다. 아르젠토는 이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맡았다. 그는 돈으로 베넷을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베넷은 내 파트너인 앤서니 부르댕이 부자이자 남을 잘 도와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. 며 베넷을 위험 인물로 본 앤서니는 만약에 생길지 모를 부정적인 여파를 우려해 이 문제를 내밀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베넷의 요구에 응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. 유명 셰프이자 저술가인 부르댕은 지난 6월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바 있다. 아르젠토는 이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박해라고 표현하며 이 모든 거짓에 저항하고 모든 방법으로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 한편 와인스틴의 변호인은 아르젠토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놓고 이번 일은 그의 이중성과 놀라만한 위선을 잘 보여준다 고 비꼬았다. 캘리포니아 경찰은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아르젠토에 대한 수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ykhyun14@yen.co.kr 2018년 8월 22일 18시 26분 송고